네, 앞서 보신 것처럼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가 나설 만큼 의정부와 양주 지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김승욱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부동산학과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저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돼가지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크게 봐서는 일단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의 또그 강도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투자도 이제 규제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투자 이런 걸 강화했는데, 우리 의정부나 양주에서는 이제 그 피부로 아마 다가오는 게, 예전에는 규제 지역에서 해당되지 않다가 예. 처음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돼가지고, 과거보다는 이제 규제 강도도 세지는 그런 게 이제 아마 피부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의정부와 양주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양주는 6월 30일까지 수도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잖아요. 이 의정부와 양주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지정되는 그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그 물가 상승률을 이제 비교해 갖고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주택 가격은 빠져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영향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0.87%라고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주나 의정부 같은 경우 집값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그 마이너스 집값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제 왜6.27 대책이 나왔는지 하고 시장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뭐 안산, 분포, 그다음에 오산, 인천 이런 데가 이제 올랐다는 얘기는 쭉 있는데, 뭐 의정부나 양주가 올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걸 보면 아마 이제 그 풍선 효과를 대비해갖고 미리 선제적으로 집값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양주 덕정지구 GTX라는 교통 호재가 있는데도 아파트 값이 12년 전보다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집값이 오른 곳이 있고 또 반대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규제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도 남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남양주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서울과 가까운 서쪽 지역은 이제 동별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동쪽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이제 지정이 안돼 있는데, 지금 의정부나 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올랐다기보다는 풍선 효과를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지정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세밀하게 집값이 오르거나 이런 걸 동별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지정을 한것 같은데, 아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동별로 좀 따져가지고 좀 그래도 지정을 좀 해제할 곳을 좀 해제하고 그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의정부와 양주 풍선 효과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그동안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요,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우리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도 과거에는 별로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LTV 50%라 그래가지고요, 9억 이하 때 그렇게 제한도 받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대출을 받으면요, 6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1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년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년 실거주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주 여건이 미래에 좋아진다는 거지 현재 좋지는 않거든요. 뭐 GTX C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7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에 이제 좋아지는 건데, 지금 대출을 받으려면은 대출 받고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예. 향후에 그 개발 가능성이나 미리 좀 이렇게 자금 사정을 봐가지고 투자하려는 수요는 급격하게 식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철도 노선이 완공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좀 입주하는 수요가 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이런 게좀 많이 지연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한편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김포와 파주 지역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규제 지역 지정 요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한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규제 지역 요건 같은 걸 조금 세밀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북부나 의정부나 양주 같은 경우는 그간에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지정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금리가 좀 너무 낮게 조정을 하는데 지금, 금리를 조정하는 뭐 한국은행이 이런 데서 그 집값 상승률 같은 경우는 그 물가 상승률에 이제 통계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자를 낮춰가지고 집값이 오르는데 그 책임은 이제 지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계속 이제 감당한 그런 그 패턴이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반복이 되어 왔으니까 금리 결정하는데 좀 국토부라도 좀 참여한다든지 그런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동별로 좀 세밀화해가지고 좀 세밀하게 좀 해가지고 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 너무 풍선 효과 같은 걸 기계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실제 사례를 좀 봐가지고 좀 보도를 해야지 이런 피해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